네, 여러분들은 지금 벤처나라 X파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벤처나라에 등록된 우선 벤처, 창업 기업들의 제품을 알리는 제가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이렇게 가벼워 보여도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도 네. 함께하지만 정말 어깨가 이렇게 무거운데 네. 다음으로 이제 소개할 제품 딱 보시면은 화장실과 관련이 있는 제품인데 우리 우주 씨 화장실 하면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사실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화장실 하면 네. 약간 나만의 시간, 그렇지. 나만의 공간. 맞아요. 저 군대 있을 때도 네. 화장실에서 몰래 먹을 거 먹고 막 그랬거든요. 나만의 시간. 초코바이 같은 거. 그렇죠. 네. 아이디어 짤 때도 네. 왠지 화장실에 있으면 더 집중이 잘 되고. 맞습니다. 네, 좀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네. 저도 아침에 딱 이렇게 화장실에서 시작할 때 네네. 뭔가 오늘 하루를 딱 정리하는 느낌인데 오늘 그 화장실을 뭘 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정리.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정리하고. 그렇죠. 뭔가를 뭘 할까?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네. 오늘 화장실 깨끗하게 해줄 제품 바로 이거. 어떤 제품입니까, 대표님?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에서 네.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저희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품도 예. 중요하지만 네. 아니 본인 소개도 안 하시나요? 제품만 소개하세요. 예, 저는 그 에티시를 개발해가지고 네. 화장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새로 만들어가고 있는 네. 네, 사우스의 김상규라고 합니다. 우리 에티시 김상규 네. 대표님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딱 봐도 그냥 소개 안 해도 네. 미니 변기구나. 딱 봐도 미니 변기. 네네. 그러면 이제 된 것 같은데. 변기를 팔러 나오신 건가요? 변기를 파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변기보다 더 소중한 거 팝니다. 소중한 거? 변기보다 네. 소중한 거. 일단 용도 보시면 좀 냄새가 나죠. 예, 네. 두 분한테 딱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으로는 두 분은 냄새가 안 나실 것 같아. 두 분은 냄새가 안 나실 것 같아. 근데 네. 주변 사람이 나서 저희 딸이 사람이. 이제 네 살이 되다 보니까 저희랑 같이 음식을 먹잖아요. 예. 이제 사람 냄새가 나요. 예, 예. 네. 그래서 가끔씩 딸이 들어갔다가 집에 손님이 왔는데 문 열고 들어갈 때 저를 오해를 할까봐. 예, 예. 가끔은 난감할 때가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이게 냄새를 잡아준다는 건데, 예. 판넬로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설명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장 좀 제가 이렇게 보면 보이시겠죠? 우리 에티시 네. 변기 탈취 장치. 과연 그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예. 첫 번째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잡아주시고요. 첫 번째. 짜자자자잔. 짠! 와! 공인시험 인증기관 97% 탈취율! 이야, 97%의 탈취율? 예, 예. 저희가 이제 냄새를 결국은 일이 못 나오게 하고 네. 저수지로 끌어옵니다. 저수지로 끌어오는 냄새를 얼마큼 더 많이 녹이냐가 또 중요한데 저희가 처음에 개발할 때는 한 70%를 목표로 했었는데 네. 97%까지 요 냄새가 저수지 와서 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님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인시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한. 예, 그렇습니다. 이야, 이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게 뭐 냄새를 싹 잡는다 아닙니까? 거의 뭐 다 잡아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짠! 친환경 경제적 화학성분의 방향 탈취제 사용 억제. 이것도 무슨 뜻입니까? 용변 중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용변을 보고 나서는 화장실에 방향제를 뿌리죠. 그리고 네네. 용변 중 냄새가 나니까 용변에 앉아있을 때 중간중간에도 물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는 용변 냄새가 아예 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행위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한 친환경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냄새 아닙니까? 개도 그렇고 네. 소도 그렇고 네. 사람도 그렇고 근데 냄새가 아예 안 납니까? 아예 안 납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약간 믿지는 못하겠어요. 어떻게 100% 냄새가 안 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네. 한번 그러면은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저편인 줄 알았더만 못 믿으시나 보니까 네. 제가 보여드리죠. 아니, 왜냐면 네. 집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저도 화장실에 보면은 그거. 탈취제. 슉 막 나가는 네.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탈취제 이런 거 써도 사실 100%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그 냄새 때문에 어지러워요. 더 섞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 10년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한번 넣으면 10년 정도 사용할 거라고 보는데, 네. 뭐 가격이 충분히 경제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물을 덜 내리기 때문에 물 열약이라든가 방향제라든가 이런 거 사용 억제 효과로서 구매 가격의 한 5배는 벌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제품.
돈을 벌 수 있는 제품. 대박이네요. 사용을 하면서 돈은 번다. 예. 아, 이거 지금 들고 계신 건 어떤? 아, 이거는 네. 내부 구조를 설명해 드리려고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예, 변기 내부 구조를 보면 용변 분호 물이 내려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통로를 이용해서 냄새를 연기 보이시죠? 네네. 지금 현재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 연기가 지금 이렇게 여기. 예, 예. 그래서 에티시 현재는 동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뽀락뽀락 피어오르는데 사람이 앉게 되면 동작을 합니다, 지금. 저희 제품이 에티지가 가동을 하면서 연기가 나오지 않고 않게 되는 그렇게 돼. 연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는 이쪽에 연기가 뽀글뽀글 올라왔거든요. 지금은 다시 나가게 되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연기가 나옵니다. 냄새네요. 아, 용변 냄새라 보시면. 예예. 예. 용변 냄새 가상해 가지고 연기를 넣어놨습니다. 아, 대단하네. 그럼 한번 시연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나오는 상태고. 올라갈까요? 아, 아닙니다. 센싱만 해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이 부분만 딱 센서만. 아, 이 센서만. 여기 가동을 하게 되면. 아~ 예. 그래서 용변을 다 보고 나면 나가죠. 나가게 되면 다시 멈추는 거고. 용변 보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냄새를 끌어갑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냄새가 보이는 거지 실제 냄새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연기는요 아까 전에 그 연기고 실질적으로 지금 연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빼보면은 바로 멈추면서 나오는 게 바로 그냥 냄새가 올라오는 게 보일 겁니다. 아, 그러면 용변을 보는 순간부터 냄새를 쫙 잡아당기고 예, 그렇습니다. 물을 딱 내리면은 끝이네요. 예, 예. 그 물 속에 녹아서 싹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97%. 97%. 좋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세균 번식 방지. 그렇죠. 이 변기 그러면 일단은 더럽다의 대명사 아닙니까? 오, 맞죠. 세균 번식 방지. 의사들은 말합니다. 용변 냄새 중에는 일부 세균도 분명히 들어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 방송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용변 중 냄새가 나니까 앉아있는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물을 내립니다. 이때 수용도료와 함께 물이 튀어서 어디에 붙죠? 엉덩이에 달라붙습니다. 아, 저 그런데 약간. 그러니까 왜냐면 빨리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용변 중에 보통 1회, 2회, 한 3회 이렇게 나눠서 회당 한 번씩 그래서 그런 행위를 일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세균에 대해서 감염 우려가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아니, 그리고 또 보면은 왜 칫솔이 또 변기 근처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변기에 이제 용변을 보고 나서 세균들이 막 날아가서 칫솔에 탁탁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딱 막아주니까 칫솔에 이제 세균이 갈 일이 없는. 그렇죠. 앉아서 중간에 내리면서 튀어나오는 냄새와 마지막에는 물론 뚜껑을 덮고 물을 내리셔야겠죠. 뚜껑을 덮고. 뚜껑을 덮고. 네, 그럼 모든 세균들을 딱 전에 차단을 하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럼 네 번째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손쉬운 설치.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안에 이제 보이시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 변기에 요 제품만 딱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변기에서 뭐 요 부분이 저희가 지금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추가로. 네. 추가로 요게 저희의 제품입니다. 기존 변기에 저수지에 딱 넣고 이렇게 끼우면 설치가 되고요. 원래 있던 호스니까 원래 있던 호스를 다시 끼워주면 설치가 끝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 근데 제가 했다가 괜히 어려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정말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진짜 약하거든요. 네. 우리 노무진 씨가 그러면 한번 원래 안 돼 있는 상태가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것만 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의 변기 안에는 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아, 예, 예. 네, 그럼 여기에서 이 호스를 빼고, 요거를 끼우고 예. 이거를 이 뒤에 호스에 연결하고. 연결하고. 그러면 설치가 끝나는 겁니다. 오, 끝이에요? 예, 예. 끝? 예, 설치가 끝나는 겁니다. 와. 네. 와,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야 감사합니다. 예. 아니,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댓글도 엄청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응변을 보면 가동을 하죠. 오, 그렇죠. 가동이 되죠, 지금. 예. 손 떼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강도도 꺼지고 1단, 2단, 3단으로
섹션 강도도 조정할 수 있게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겁먹으실 필요 하나 없는 게 제가 설치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너무 간단하게 됐고요. 지금 페이스북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댓글이 뭐 엄청나게 실험을 하고 싶다. 네. 저분이 조금 향기가 강하신 분 같아요. 아, 네. 우리 노우주 씨 왔다고 이제 연예인이다. 이렇게 또 네. 댓글도 보이고요. 여러분 저보다도 아, 네. 지금 우리 병기를 주목해 주시고 요 FC를 주목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벤처 제가, 나라에 들어가시면 제가 병기한테 네. 져야 됩니다. 오늘은. 맞습니다. 네. 벤처 나라에 들어가시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네. 벤처 나라 검색하시면 네. 바로 우리 FC 제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하나 구매해도 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예인 특가로. 예. 예. 특히 저희 아무래도 이제 저희를 알릴 기회가 많이 네. 저희 같은 네. 저 작은 기업은 네. 사실은 잘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조금 입소문을 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네, 아, 제가 다 감사하죠. 네, 네. 이미 뭐 인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달청에서 벤처나라에 출품이 됐다는 거는. 그래서 벤처나라 들어가시면 구매를 해보실 수가 있고, LTC 꼭 주목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제품을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 영상 보고 돌아올까요? 네. 영상 보시죠!